이유가 뭐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것이 펑션의 아규먼트이고 그리고 펑션의 바디잖아요. 그렇죠? 바디에는 x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펑션 헤드이고 펑션 바디이고 이게 아규먼트이고 이게 임플멘테이션이고 그렇죠? x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왜 이런 에러가 뜨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 문장을 보고 아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수가 있죠. 여기다가 x를 쓰지 않는 거죠. 여기다가 x를 넣고 x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가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멈추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펑션의 원리 펑션의 작동 원리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 안 나면은 지난 에피소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 있는 걸 x라고 하면 x를 던져주는데 x가 무엇이 날라오든 간에 결과는 항상 1, 1, 1, 1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x는 굳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해줄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라오는 값에 대해서 내가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그죠? 무엇이든 간에 이게 무엇이든 간에 그냥 전달해 주는데 요 값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리만. 그죠? 요 문장과 요 문장 이 세 문장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골똘히 생각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랭스라고 하는 그리고 싱글 쿼트를 하나 붙여놓을게요. 싱글 쿼트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하스켈에서 싱글 쿼트는 그냥 문자예요. 그죠? 이렇게 my single 뭐 length one 이렇게 해도 되고 length one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죠? 그냥 length 이렇게 적어도 돼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냥 문자열 다른 문자와 똑같은 캐릭터로 취급이 됩니다. 자, length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 거예요. 얘가 아규먼트를 가질 겁니다. 어떤 아규먼트냐니까 xs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가질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니까 우리 봤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다가 1 있고 버티컬 받아주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xs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해주면 XS로 내가 전달받은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럼 length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length 다음에 1, 2, 3, 4, 5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1, 1, 1, 1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잠깐 바꿔줘 보세요. 어떻게 바꾸냐니까 length1을 length2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하나 만들게요. 만들어서 여기 xs에 들어있는 엘리먼트의 개수를 헤아릴 수 있도록 수정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이 펑션 데피니션을 약간 수정해주면은 엘리먼트의 개수 지금 위에 있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개죠.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딱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퀴즈입니다.